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표현은 for lack of a better word인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좀 상응하는 표현도 없고 좀 해석하기도 살짝 힘들고 애매모호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동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은 어떤 뜻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쓸수 있을지 알수 있게 되니까 제 설명이 조금 횡설수설이어도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for lack of a better word를 하나하나 보면은요, 더 좋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요, 내가 앞으로 말할 단어 또는 앞으로 말할 문장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거 외에는 내가 생각을 해낼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 단어 외에는 이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굳이 사용을 하자면 이런 거를 줄여서 for lack of a better wo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먼저 드리자면은요, 1987년도에 나온 월스트리트라는 유명한 영화 중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여서 이 문장이 되게 패러디도 많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Greed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good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를 보시면요, 이 문장이 나온 그 상황이 어떤 남자가 완전 스피치를 하는데 Greed, 즉 욕심은 우리는 원래 욕심을 되게 나쁜 걸로 일단 알고 있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은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녀서 승진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되게 화목하게 유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 인생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욕심이 원동력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다 그게 사람의 욕심으로 좋은 관계도 가지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게 다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욕심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는 욕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욕심은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던져버리면은 그게 사실 굿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굿이라고 말하는 거 외에는 딱히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greed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goo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뭐 예로는 love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a war 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사랑은 전쟁이야. 근데 사랑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은 막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막 완전 막 폭발했다가 다시 이렇게 누그러들었다가 뭐그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전쟁이라는 게 모든 완벽을 하지 않아서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또는 지금 당장 생각을 해낼 수 없으니까 그냥 전쟁이라고 하자면 Love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a war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for lack of a better word는 굳이 이런 상황 아니고도 어떠한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되게 뭐, 공공장소에서 말하기는 부적격하거나 아니면 격식 있는 자리에서 부적격한데, 그거 외에는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약간 변명처럼 늘어놓을 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My son,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dumb.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내가 뭐,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이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모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들이 진짜 멍청한 걸 어떻게 써?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약간 변명식으로 넣을 때도, My son, for lack of a better word, is dumb. 이라던가. 아니면은, 욕설 같은 거 사용을 할 때도, for lack of a better word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격식 있는 자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공공장소여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욕 외에는 이거를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면 she is for lack of a better word a bitch 이런 식으로 for
For lack of a better word에서 lack 자리에다가 want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or want of a better word도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문장 상에서 그 순서는 제가 드린 예시에서 모두 다 그랬듯이 대부분은 그 완벽하지 않은 단어나 문장 앞에다가 for lack of a better word를 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뭐 우리 다 그렇지 모두가 다른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먼저 말하고 그 뒤에다가 for lack of a better word 를 이렇게 던져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그 컨텍스트 상에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For lack of a better word는 한국말에 똑같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으로서는 영어를 할때 사용을 하기는 좀 힘든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되게 자주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워 놓으면은 좀 약간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읽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를 이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안녕!